국방위원회 한교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청해 부대원들이 복귀했는데 최종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301명 중에 27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고 우리 자식들인 군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초유의 사태, 퇴함 명령을 받게 됐는지 정말로 의심스럽고 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해 부대는 도대체 어디를 항해했습니까? 청해 부대 장병들이 왜 집단 감염에 걸린 것인지, 감염이 충분히 우려되었음에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청해 부대는 통상 군수품 보급을 위해서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은 항구에 들려야 합니다. 주로 아덴만 인근의 예멘 살랄라 항에 기항하지만 이곳은 나름대로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감염은 예멘의 살랄라 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청해 부대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작전 해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항구에서 보급을 받다가 첫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 부대의 현재 정박의 위치, 파견 임무의 성격, 수송기의 최종 기착지 등에 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 차원의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외교부 지원으로 3일 만에 20여 개국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았다. 20개국 중 몰디브 등 4개국은 국은 공관 비상주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적 승인 획득에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급파된 항공기가 몰디브를 포함해서 20여 개국 영공 통과를 승인을 받았다면 항공기가 몰디브의 영공을 통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 영공 통과 국가는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이렇게 8개국에 불과합니다. 또한 오만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국가가 총 17개 국가인데 모든 국가를 다 격려하면서 항공기가 이동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20여 개국을 격려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17개 국가도 아덴만까지 대만에서부터 몰디브까지 다 합쳐야 모든 나라가 17개 국가고 이 17개 국가를 지그재그로 통과한 것인지 국방부는 밝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급파된 항공기는 몰디브를 거쳐서 아덴만으로 향한 것이 아닌 몰디브를 거쳐서 다른 기착지로 향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급파된 항공기는 대만과 필리핀, 몰디브를 거쳐서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를 건너서 최종 기착지가 가나로 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청해 부대가 가나로 향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아프리카 가나는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안전을 확신하기 어려워
신중한 작전 임무 투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해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굳이 왜 청해부대를 급파한 것인지, 청해부대는 집단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작전 수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해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청해부대에 작전 수행을 지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백신 접종도 하지 않은 청해 부대원들을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가 어떤 작전을 하다가 감염이 되었는지, 작전 수행을 위해 감염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국방부를 셀프 감사한다지만 집단 감염의 진실이 얼마나 제대로 밝혀질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는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이 빚은 예견된 인재입니다.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작전에 무모하게 투입한 실패한 작전인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방위원들이 청해부대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간 것인지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장병 301명 중에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270명이 집단 감염했다면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사지로 몰았습니까? 그러고도 청와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디를 갔는지 밝히십시오. 분명하게 해명해야 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